6월 5일 수요일 대놓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덱스 2024에서 또 한 번 혁신에 도전합니다. 올해는 특히 신선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회 최초 현장 생방송 라이브 쇼를 진행합니다. 대놀 라이브 쇼 시덱스 2024 현장 특집전은 K5는 6월 8일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6월 9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두 차례 진행되며, DR 시스템은 6월 9일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인공치아골 유착학회가 최근 서울대 치과대학병원 대강당에서 디지털 임플란트가 내 클리닉으로 들어왔다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필수 윤리교육을 포함해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224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년도 연구과제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정 주제는 노인 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 의료정책 개선 방안 연구와 치과의사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정책 연구이며, 연구과제 공모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치과 수면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최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수면치의학, 정밀치의학의 새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수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치과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3일 서울대 치과병원은 2층 로비에 부스를 마련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치과 교정재료 전문기업 오스템올소가 오는 6월 23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대강당에서 제1회 최첨단 치과 교정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김태우 교수를 포함해 치과 교정학 최신 치료 지견과 각 분야별 최고의 임상가 총 4명의 연자의 강의로 마련됐습니다. 미소를 만드는 치과 박찬진 원장의 임상예방치과 교육과정인 APM이 오는 6월 30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40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APM 세미나의 주제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하는 윤리적 수입 증대이며, 박찬진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상에 예방치료를 도입했을 때의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합니다. 본인 확인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를 전자문서 등까지 확대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 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 확인 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추가됩니다. 365 바른 약속 치과가 지속적인 후원 활동으로 마산대학교 치위생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365 바른 약속 치과는 지난달 29일 마산대학교 청강홀에서 개최된 제34회 구강보건학술제 및 학과개설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마산대학교 치위생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2024 유퀴즈 온더크다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퀴즈 온더크다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치과위생사와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련됐습니다.
강릉 영동대 치위생과는 2024학년도 제20회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서식에서 총 40명 치위생과 2학년 재학생들은 본격적인 치과병원 임상실습에 앞서 예비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위생사 문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